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로랑 미켈 솔라 샤르도네 2018 빈티지 벙당주 녹턴 루즈 2019 빈티지입니다. 프랑스 와인을 마신 지 오래되기도 했고 보르도나 불고뉴가 아닌 랑도루시옹의 와인이라서 궁금해서 사두었었는데 그러던 차에 마시게 됐습니다. 로랑미켈.com에 들어가면 들어간 사람한테 이제 너네 나라 기준으로 술을 마셔도 되는 나이이니? 하고 질문부터 건넵니다. 그 질문의 배경으로는 와이너리를 항공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쭉 흘러가고요. 마치 우리나라의 어떤 밭 같은 고랑의 느낌도 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섯 개의 마크가 반겨주는데요. 이게 어떤 뭐 인증을 받은 그런 마크가 아니라 와이너리에서 개별적으로 제작한 그런 마크입니다. 직관적으로 와이너리를 설명하려는 시도이고요. 8대째 가족 경영을 하는 곳이고, 비건에 적합한 와인을 만드는 곳이며, 환경을 생각하는 곳이고, 자연에 최소한으로 개입하고, 마지막으로 사람에 의해서 운영된다라고 하네요. 와이너리 자체의 역사를 보면은, 역사를 1202년부터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미켈 가문이 운영을 했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랬으면 이제 8대째가 될 수가 없겠죠. 이제 1202년 수도사들에 의해서 최초로 경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후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수도사들이 모두 떠났는데 그 자리에 1791년 미켈 가문이 들어왔다라고 해요. 이후 1970년 현 오너의 아버지 앙리 미켈은 이 지역에서 실화 품종을 본격적으로 재배해보자 라고 했다고 하는데 다들 처음에는 말렸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되게 잘 하고 있다고 해요. 공학을 전공했던, 그러니까 이제 와이너리에서 약간 벗어나 있었던 현 와인메이커인 로랑 미켈은 아내와 함께 와이너리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그리 했듯이 새로운 품종을 찾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동시에 기존의 포도나무도 훌륭하게 가꾸고 있다라고 합니다. 생산하는 와인의 라인업은 총 12개나 된다고 해요. 최상위 라인업, 아이콘 라인업은 요정의 눈물이라는 뜻의 라무 디피이며, 이 밖으로는 리우디, 그리고 각 밭의 해발 고도를 기입하고 있는 르 꼬뜨, 그리고 포도나무를 식재할 때 북쪽에서부터 아래로 쭉 식재했다라고 해서 이름을 지은 노드 수드, 와이너리의 옛 경작자였던 수도사들을 기리는 샤뚜 카잘비에, 그리고 카잘비에 라인업, 90년대에 새롭게 와이너리에 편입을 했는데 거의 핸들링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샤또 아우진, 그리고 와인메이커 부부의 딸 이름을 딴 알리아나, 거기에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도 현재 아직 현역이신가 봅니다. 아버지와 함께 연구해 가면서 만들고 있는 페랄 피스, 그리고 아일랜드어로 빛을 의미하는 솔라, 그리고 한밤중의 수확을 의미하는 벙당주 녹턴, 마지막으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테이블 와인으로서의 클락손까지입니다. 오늘 마실 와인 중 솔라를 보면은 솔라 자체도 7개의 세부 라인업이 나뉘어 있어요. 이제 대부분 품종에 대한 문제이고요. 시라, 알바리노, 로제, 랑독, 비오니에, 샬도네, 피노누아라고 합니다. 샬도네를 디테일하게 보면 따로 빈티지가 나와 있지는 않고요. 구입가는 9.60유로, 국내가로 대략 13,000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아일랜드인이었던 아내와의 만남 덕분에 이제 아일랜드어로 빛을 의미하는 단어를 와인에 쓰게 되었다라고 하고요. 어떤 빛 같은 밝고 가벼운 느낌의 와인을 만들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솔라라는 단어가 옛날 옛 프랑스어로 기쁨, 이제 즐거움, 뭐 pleasure, joy 이런 걸 의미했다라고 해요. 야간 수확을 같이 하고 있고 또한 포도즙 자체를 한번 선별을 한 다음에 16도에서 17도 사이에서 발효를 하고 50%는 프렌치 오크 배럴에서 6개월간 숙성을 한다라고 합니다.
풍부한 오키암의 바삭한 미네랄리티가 균형 잡혀 있고 음식이랑도 두루두루 어울릴 거라고 하고요. 배의 향취로 대표되는 과실미가 나타날 거다라고 하네요. 시음 온도는 10도에서 12도 사이를 추천하고 있으며 구운 가리비나 오리 테린이랑 맞을 거라고 합니다. 알코올 도수는 13도에 산도는 3.74, pH로는 3.3페하이고요. 리터당 1.1g의 당분이 있다라고 하며 2020 빈티지의 경우는 7만 병이 생산되었는데 생산량을 헥타르당 55헥토리터를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봉당주 녹턴의 경우에도 5개의 품종으로 나뉘는데 생소, 시라랑, 블랑, 로제, 비오니에, 그리고 루즈입니다. 이제 직전 영상에서 피노따쥐를 올리면서 피노따쥐라는 품종 자체가 생소랑 피노누아의 교배로 나왔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바로 또 생소를 접하니까 신선하네요. 루즈를 홈페이지에서 보면 역시 빈티지는 없고 구입가는 9유로로서 12,000원 정도 입니다만은 홈페이지에서는 더 이상 구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온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밤중에 수확한다라는 점을 어필하고 있고요. 캡슐에도 달과 별이 보입니다. 이제 자세히 보면은 레이블에도 달과 별이 떠 있는 이 와이너리 배경으로 달과 별이 떠 있는 모양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시기 편한 스타일이며 균형 잡혀 있고 과실감이 풍부할 거다라고 안내하는데 체리, 자두, 오렌지, 타임에 후추의 느낌까지 있을 거다라고 합니다. 부드러운 탄닌이 인상적인 미디엄 바디의 와인일 거라고 하여서 약간 기대감을 주고 있고요. 육류와 조합을 기본적으로 권장을 하는데 해산물하고도 나쁘진 않을 거다라고 합니다. 와인 서치얼 기준으로 솔라 샬도네는 회평가 14,392원으로 저는 회평가의 112.6%인 16,2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남프랑스 페이독 지역의 IGP 와인이라고 하며 닭이나 칠면조랑 어울릴 거라고 하네요. 트로피컬 앤 밸런스라는 소개에서도 약간 가벼운 그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 같은 텍스처가 연상이 되고 있고요. 멍당주 녹턴 루즈의 경우 해평가는 9,594원이고 저는 마찬가지로 해평가에 112.6%인 1,8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맞는 경우가 잘 없는데 신세계 R&B에서 한꺼번에 수입을 하면서 어떤 가격적 합의를 이끌어낸 거 아닌가 싶네요. 왜냐하면은 와인서처에서 이제 솔라도 그렇고 봉당줄 녹턴의 경우에도 판매하는 곳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마 한 번에 떼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 봅니다. 지역은 동일하게 남프랑스 페이독 IGP이고 어울리는 음식으로는 램 양고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맛을 봐야 되겠죠? 네. 아까 이제 트로피컬 앤 밸런스드에서 얼핏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이거 뉴질랜드 쇼비뇽 블랑 같은 느낌일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네, 맞아요. 진짜 블라인드 테이스팅 하면은 샤르도네라는 생각을 잘 못할 것 같아요. 되게 훅 끼쳐오는 향이 그 캣스피라고 해야 되나? 되게 트로피컬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느낌. 그러면서 그새 또 뒷심은 또 약해서 뒤에는 향이 또 살짝 바뀌어 가면서 되게 약간 꼬순내가 나는? 이게 이제 그 말하는 오크터치일 것 같은데 되게 꼬소름한 꼬순내가 나는 샤도네. 약간 그 키슬러, 이제 미국 와인으로 넘어갔는데, 미국 와인 키슬러의 먼 사촌쯤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이제, 키슬러에서 스톤 플랫이었나? 되게 그, 미네랄리티가 강하고, 오키한 게좀 약했던 그런 비니아드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에서 오키함을 싹 빼고, 과일 향도 요만큼 빼면, 그러니까, 큐슬러의 그 빈야드를 오키암 100, 과실감 100이라고 하면은 오키암은 한80 정도 빼고 과실감은 한40 정도 빼면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네요. 그러면서 이 약간 바다바다한 바다에서의 그런 미네랄티도 느껴지고 오 괜찮아요. 네. 뭐지? 생각보다 향이 괜찮은데?
이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제가 구입가가 16,200원이란 말이거든요. 러프하게 15,000원대인데, 지금 제가 맡은 이 정도 향을 뿜어내준다라고 하면은, 좋은데? 일단 지금까지는 가격을 완벽하게 따로 붙어주고 있어요. 이 솔라는 제가 살때두 병을 샀었는데, 그리고 아직 안 마셨기 때문에 한 병이 남아 있거든요. 이 명당도 녹턴은 제가 안 샀었는데, 하나만 샀는데, 이러면 남겨놓은 제가 약간 승리자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코에서부터 약간 그 짠내, 바닥 짠내가 확 올라오네요. 어우. 되게 가벼워요, 진짜. 진짜 이게 그 괜히 와이너리에서 자기들이 가볍게 만들고 싶었다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드립이 아니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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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워요. 지금 마시는 시음 온도는 15.4도라서 이제 권장하던 온도보다 한참 높은 편이긴 한데 얘가 차가우면 어떤 느낌일지 그것도 되게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제가 방금 잔을 호로록 비우면서 재빠르게 받은 이두 번째가 아까 13.4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게 느낌이 어떨지 또 너무 궁금하거든요. 2도가 내려갔을 때의 차이는? 좋다. 이게, 아까 느꼈던 어떤 바다 짠내 그 느낌이 차갑게 들어오면서 약간 그, 우리, 추잉껌 보면 뭐, 주시 후레쉬라던가, 뭐, 덴버라던가, 그런 추잉껌들이 그 추잉껌의 포장지를 벗기면 올라오는 그 단내가 있거든요. 그 가루의 단내. 추잉껌들 보면은 겉부분에 이제 하얗게 그 전분 발라놓은 것처럼 하얀 설탕 같은 게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에 가끔 묻어나기도 하는데, 그런 그 가루에서 풍기는 듯한 그런 달짝지근한 느낌이 같이 딸려와요. 좋다. 뭐지? 이게 16,200원에 산게 이렇게 향이 좋을 일인가? 입에서도 그 2도 내려갔다고 텍스처가 전혀 달라요. 이 가벼운 느낌, 진짜 가볍게 쏙 들어오는 그 느낌은 그대로인데, 아까 15도, 15.4도에선 입에서 되게 짭짤하게 느껴졌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13.4, 대충 지금 한 13.56 됐을 것 같은데, 이 상태의 텍스처는 되게 그 달달한데 아주 달지 않은? 적당히 달달한? 그런 느낌의 되게 그, 스위트 와인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약간 달고 가볍게 호로록 마시기 좋은? 그런 느낌을 주네요. 그러면서 입안에서 스월링 하면은, 이제 입안에서 굴리면, 혀 위에서 바삭바삭하게 떨어지는 그 짭짤한 느낌. 이게 이제 본인들이 얘기하는 어떤 크리스피한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이거 뭐지? 얘가 이렇게 좋을 일이야? 우와. 와. 진짜, 도수가 13도라고 했는데요. 지금, 사실 어지간한 와인들이 13도에서 15도 사이이긴 하거든요. 그럼 와인 치고는 도수가 낮은 건 아니에요. 특히 뭐 얘가 화이트 와인이기도 하고 뭐 리슬링이나 이쪽으로 넘어가면 11도인 화이트 와인도 종종 나오고 하니까. 근데도 제가 이렇게 거의 아까 원샷 하듯이 호로록 마시고 지금 이렇게 또 바로 비울 정도면은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얘는 진짜 지금 접근성도 너무 좋고 와, 이거는 진짜 간단하게 이제 그냥 일단은 나이트캡 같은 느낌으로 자기 전에 가볍게 한잔하는 그런 정도라던가 아니면은 진짜 아이스백 같은 데 제대로 칠링해서 여름에 이제 날좀 더워질 때
밖에 나가서 먹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와, 뭐냐? 갑자기 이그 랑그덕 루시옹에 대해서 갑자기 호감이 생기는 느낌이에요. 진짜. 아니, 이 동네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와,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레스토랑에서 이제 페루앙 베르줄라스를 처음 마셨을 때 느꼈던 그 느낌. 근데 페루앙 베르줄라스 같은 경우는 가게에서 마셨기 때문에 10만 원에 훌쩍 넘어갔단 말이에요. 물론 프룸의 크루이기도 했지만. 근데 그걸 맨 처음 마셨을 때의 그 충격. 와, 내가 전혀 모르던 지역인데 이런 맛이 난다니. 라는 느낌을 여기서 봤네요. 이러면 얘네가 또 레드도 잘 만들지 않을까라는 막 그런 기대감이 된단 말이죠. 이제 어떤 블렌드를 한 건지까지는 모르는데, 어차피 이제 레드 블렌드라고 했으니까. 오묘하다, 오묘하다, 진짜 오묘하다. 와. 와, 진짜. 일단 들어오는 향이 건포도 향이 있고요. 건포도랑 체리, 그리고 약간의 그 담배 향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후추? 요런 향이 한꺼번에 확 치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 코에서 약간의 찰가을 일으키는 게이잘 만든 보르도 아닐까? 혹은 이제 깡깡하게 만든, 단단하게 만든 불고뉴 아닐까? 불고뉴에서 물론 이제, 빌라지는 아니고 그냥 레지오날인데 되게 잘 만든, 레지오날인데 되게 오래 가도록 단단하게 만든 스타일이지 않을까라는, 그 향에선 그런 느낌을 주고요. 그러면서 사이사이로 그 가메이 품종에서 나오는 그런 들큰한 느낌? 아, 이거 오래 숙성하면 안될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동시에 줘요. 그러면 결국은 향에서 이거저거 치고 들어오는 느낌은, 이거 되게 깡깡하게 만든 부르고뉴인가? 라는 느낌도 주지만, 그 뒷심으로 들큰하게 들어오는 느낌을 보면은, 아, 이거는 일단 부르고뉴는 아니고, 뭐, 보르도도 워낙에 이제 우리가 아는 지역 말고 다른 지역들이 붙어 있으니까요. 보르도인가? 라는 그런 느낌도 살짝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블라인드를 한다면, 이제, 이 바틀 쉐프도 모르는 상태로 블라인드를 한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컬러도 약간 진한 편이고, 좋다. 되게 이, 카베르네 쇼비뇽에서 올라오는 그 삼나무 같은 그런 향도 팍 있고요. 일단 되게 이거저거 튀거나 모나지 않은, 막 너무 이제 가격대를 생각해 봤을 때 너무 이제 무너지게 되면 너무 그냥 산도가 확 튀거나 아니면 단맛이 확 튀거나 아니면 그냥 매캐해지거나인데, 그런 거 없이 되게 균형 잘 맞은? 얘도 1,800원인데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아 라는, 간만에 신세계 L&B가 좋은 와인을 수입한 건가? 라는 느낌인데, 괜찮아요. 되게 괜찮아요. 향에서 아주 훌륭하고. 와, 얘네가 이 가벼운 게 컨셉이구나. 와, 얘도 되게 가벼워요. 얘는 도수가 몇 도지? 자, 13도, 마찬가지로 13도인데, 그리고 향에서의 텍스처보다 입에서의 텍스처가 조금 아쉬운? 네. 입에서, 향에서는 아까 분명히 과일의 느낌, 건포도의 느낌이나 체리의 느낌을 줬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는 입에서 연상되는 게 약간 그혀 위에 과하진 않아도 약간 좀 진득하게 남는 어떤 그 과일의 단맛을 연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깔끔해. 너무 깔끔해서 과일 맛도 잘 안 나요. 뭐지 이거? 그래서 목 넘김 촥 하고 나면은 입안에 약간 그 남아있는 탄인과 그 약간 오크터치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남아있는 탄인이랑 오크터치에서 올라오는 그 쌉싸래한 느낌, 약간 떫은 느낌. 이 탄인의 떫음보다도 그 나무, 오크 나무의 느낌? 그 떨떠름한 느낌이 목젖 부근에 남거든요. 그거는, 오히려 단점이에요. 이게 진짜 눈 감고 마시면은 화이트라고도 생각할 것 같아요. 진짜 오죽했으면은 눈 감고 마시면은 약간 그 화이트는 화이트인데 이 입 안에 혀 위에 남아있는 이 탄닌감이 약간 짭짤한 미네랄리티예요. 근데 금속질의 미네랄리티, 얘는 좀 금속에 가까운 그런 미네랄리티로 치환하면서 야 이거 화이트인 것 같은데 너무 레드라고 하기엔 텍스처가 너무 가벼워. 눈 감고 마시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와. 비우긴 비웠는데 얘가 더 나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잘안 들긴 하네요. 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비가 묻힌 가성비이긴 해요. 이 18,000원에 향만으로도 그럼 결국 이제 이런 애는 라인업을 짤때 약간 그 와인 모임 같은 거 한다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협찬으로 그냥 넣으면서 많이 따라줄 것도 없고 그냥 그 일테면은 이제 미국 와인을 마시다가 뭐 프랑스 와인을 마시는 걸로 코스를 짰는데 미국 와인을 마셨던 잔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프랑스 와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잔을 한번 린스하는 그런 느낌? 되게 그 프렌치의 느낌은 되게 강해요. 얘를 블라인드로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프랑스를 벗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화이트, 샤르도네를 마실 때는 저는 이제 키슬러를 언급하면서 키슬러에서 이거 빼고 저거 뺀 그런 느낌. 결국은 미국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이 오크터치로 인해서. 근데 얘는 제가 얘기하면서도 한 번도 프랑스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볼도, 볼고뉴. 제가 아는 지역이 사실 두 개밖에 없는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프랑스를 벗어나지 않은 되게 프랑스스러운 그런 느낌? 아, 향은 진짜 좋은데. 향에서는 약간 그17 빈티지 부르고뉴 같은 그런 향이 있단 말이에요. 되게 막, 약간 풍만한 느낌, 풍성한 느낌, 그 과실과실한 느낌, 향에서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왜 입에서는 그런 느낌이 없이 그냥 호로록 넘어가면서 약간 좀 억울한 거는 목 넘김은 되게 좋아요. 목 넘김은 아니 13도라는 도수가 사실 그렇게 만만한 도수는 사실 아닌데, 13도가 청하 같은 거잖아요. 13도면은 지금도 청하가 13도인지 아니면 소주처럼 도수가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청하를 마실 때 청하가, 아무리 사람들이 이제 청하가, 에이, 뭐 청하 도수 뭐 얼마 안 되지 하면서 마신다고 해도, 원샷을 막 하진 않잖아요. 근데 얘는, 물론 이제 다른 양이 소주잔 한 잔보다 안 되긴 하는데, 되게 부담이 없어요. 지금, 잔에 따라놓고, 지금, 이, 잔에 따라놓고,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목 넘김에 부담이 없는, 와,
뭐지? 되게 이런 와인을 그 와인 무제한으로 주는 이제 해피아워 같은 데 쓴다라고 하면은 마시는 사람으로 하여금 뿌듯함은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그래도 무슨 무슨 와인을 내가 저거 나 혼자 한반병 먹었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 이게 참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네. 일단 얘는 그러면은 제가 일단 화이트를 마시고 나서 가볍게 마무리를 할수 있도록 조금 따라놔 볼게요. 세상에. 원래 제가 이렇게 막 빨리 마시는 사람은 아닌데 아무튼 오늘은 좀 신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제가 급한 마음으로 이 미리 준비하지 못한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막 마구 따르게 되는 이것도 참 신기하네. 그리고 도수를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9.3도, 네. 9.3이면은 이제 얘는 빼도 될것 같고요. 이제 홈페이지에서 얘기했던 시음 적정 온도가 10도에서 12도였기 때문에 이제 9.3이면은 살짝 아래. 그래서 제가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도수가, 이 알코올 도수 말고 온도 도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기대된다. 와. 너무 좋아요. 진짜, 리슬링 카비넷 같은 정도의 어떤 단향이 올라오는데, 딱첫 향이, 단향이 빡 올라오는데, 그 단향이 바로 뒤로 짭짤한 향이 올라와서 약간 단짠단짠? 코로 단짠단짠을 느끼게 해줘요. 야, 오. 와, 그러면서 되게 잘 만든 뉴질랜드 쇼뇽 블랑 같은 느낌? 저는 약간 폴리셔를 마실 거면 얘를 마실 것 같아요. 지금의 향만으로도, 와, 어지간한 그냥 뉴질랜드 쇼뇽 블랑 마시느니 그냥 얘 마시지라고 할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서 그 사이에 벌써 또 꼬순내가 팍 치고 올라오는데, 와, 이거, 제가 이거 아까 한병 남겼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 와인 모임을 할때 한번 어차피 부담 없는 금액 16,200원이니까는 협찬을 한번 들고 가보려고요. 와, 너무 재밌다. 와, 진짜 너무 재밌다, 얘. 얘 뭐냐? 와. 이 상태에서 입에 넣으니까, 아까는 호로록 넘어가고, 그냥 입안에 뭐가 안 남았던 거에서 지금은 입 안에 몇몇 스팟에, 혀의 양 끝이라던가, 이런 스팟에, 산미감이랑 한미감, 그게 신맛이랑 짠맛의 포인트를 팡팡 남기면서, 그러면서 얘랑 얘는 또 똑같은 게둘다 단맛은 진짜 없네요. 단맛이 없다는 게 되게 단점이 될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향에서는 보면 단맛을 느꼈으니까 단점이 될것 같긴 한데, 그 모든 거를 씹어 먹을 수 있는 건 가격이다. 가격이, 물론 제가 이제 구입할 때이 믹스앤매치라는 행사를 통해서 10% 디스카운트를 해서 16,200원과 원래는 18,000원이었던 거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18,000원에 이 정도 퍼포먼스면은 저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이 2022년 4월 3일 일요일이라서 내일 출근을 해야 한다는 이슈만 없으면, 아니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슈가 있어도 이거 한 병을 다 비우고 싶을 정도로, 와, 진짜.
제가 분명히 여러 영상들에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사실 화이트 와인보다 레드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요. 그렇긴 한데요. 아니, 참, 당황스럽네. 지금은 온도가 더 내려가서 8.9도네? 너무 좋다, 진짜. 와, 이거. 와. 더 마시면 안 돼. 더 마시면 안 돼. 나에게는 출근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더 마시면 안 돼. 어우. 아무튼, 와인은 요렇게 잘 막아두고. 이제 다른 것만 딱 마시고 영상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지금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마무리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이 화이트에 대해서는 나올 게 감탄밖에 없거든요. 할 말을 다 했어요. 지금 이 화이트는 그냥 지금 다른 거는 제가 영상 마무리를 하고 안녕을 한 다음에 그냥 맛있게 마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그러는 동안 약간 잊혀지고 있었던 우리 이제 요거 리뷰를 하기 전에 새로 따라서 리뷰하기 전에 따라 놨던 우리 레드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 다음에 영상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는 잠깐 이제 따라 놓고 방치를 했더니 지금 굉장히 향은 굉장히 재미하게 올라와요. 이 재미한 게 어느 정도냐면은 그 플럼이라고 해도 될것 같고, 이, 보졸레 누보에서 올라오는 그런 단맛? 약간, 그, 까메이 같은 그런 느낌? 또 있을 정도로 단향이 진하게 올라오는데, 그 단향 사이사이로 약간의 그, 훈연 같은 느낌? 네, 토스티드 오크 같은 느낌도 있고, 약간의 스모키한 느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향이면은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닐지언정 적어도 이 향에서 연상되는 보편적인 스타일의 와인이라고 했다면 저는 그래도 얘를 18,800원이면 샀을 거예요. 얘에 대해서 되게 호평을 했을 건데 이미 저는 아까 마시면서 얘가 맛에서 단맛이 싹 빠졌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라서 참 향만 맡으면서 입에 안 가는 그런 상황이네요. 아니나 다를까 입에서는 단맛이 거의 없습니다. 단맛이 되게 뒤늦게 올라오는 스타일이긴 해요. 이거를 그나마 달게 마시려면은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따라 놓고 시간을 좀 주고 시간을 한 1, 20분 정도 주고 온도를 좀 높여서 그렇게 마시면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 네, 1,800원이라는 금액보다는 확실히 우위에 있어요. 그런데 얘만큼의 임팩트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잔을 비웠다는 거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잔도 안 비우고 인사를 드린 경우도 왕왕 있었을 텐데 잔을 비웠다는 거는 최소한의 가치는 했다. 최소한의 가치는 했다. 라는 거고, 이거 일로 와. 이제. 그 사이에 또 온도가 살짝 올라가면서 느껴지는 이 상큼한 산미감. 이런 것도 너무 좋네요. 일단, 여기서 어떻게 영상을 끊어야 되는지 좀 감이 안 오긴 하는데, 네. 자, 오늘, 로랑 미켈의 솔라, 그리고, 뻥당주 녹턴. 이게 뱅당주라고도 읽는데, 저는 이제, 그, 구글, translate.google.co.kr에서 이제 뻥당주에 가깝게 발음을 하니까 그냥 뻥당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녹턴인데 녹튠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이 뻥땅주 녹튠 얘는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자기 돈값은 했다. 이 솔라는 이 돈값은 당연히 했고 이거보다 비싸도 충분히 살 의향이 있었다 라는 걸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